이거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거야.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가 되는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사이클을 거기에 작용해서 두 개가 못 되게. 네. 그래서 아까 그 항암제 설명해 주실 때 뭐 세포독성 항암제, 뭐 표적치료제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항암제 종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세포독성 항암제. 항암제 맞으면 머리 빠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머리를 다 탈모하고 밀어야 되고 가발을 써야 되는 그런 항암제가 세포독성 항암제. 이거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거야. 세포가 하나에서 두 개가 되는 그런 사이클을 만드는 사이클을 거기에 작용해서 두 개가 못 되게. 네. 근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이 여러 사이클 단계에서 S기, 뭐 G1, 뭐 M, G2가 있으면 네. G1을 막으면 S기에 다 몰려 있는 거야. 아... 두 개를 못 되게 하는데 S기에 막 몰려 있다가 얘가 어떤 게 됐냐면 다핵 핵만 커지 많아지면서 크기가 커지는 거야. 다핵 거대 암세포가 돼요. 얘가 바로 암 줄기세포로 가는 네. 직전 단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암제를 이 세포독성 항암제도 계속 맞을 수가 없는 게 네네. 이게 폴리플로이드 자이언트 캔서셀이라고 이것도 최신 이론이에요. 최신의 그런 결과죠. 논문 결과인데 이것이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 얘는 암 줄기세포로 간다. 항암제만 계속 맞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는 항증식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식을 억제하고 뿌리까지 뽑아주는 게 아니야. 네. 증식을 뭐 아주 좋으면 80% 정도 증식을 억제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20%는 계속 성장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일단 수술 가능한 뭐 유방암이다. 유방을 암 부분을 없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증식제를 쓰면 이제 관리가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암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쓰면 잔존암을 좀 암세포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자기암은 수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증식제만 써서는 일단 해결이 안 된다는 거가 좀 보이시죠. 그 세포독성 항암제는 줄기세포까지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첫 번째고 이 세포독성 항암제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거. 혈소판, 적혈구, 백혈구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서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표적 치료제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그냥 한 가지에만 표적이 있어야 돼요. 변이 검사를 해서 네. 어떤 것이 발현되는지를 봐야 돼요. 발현이 안 되는 암은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에스트로겐 과발현이니까 뭐 타목시펜을 쓴다 이렇게 되고 뭐 헐투다 그럼 뭐 허셉틴을 쓴다 네. EGF가 발현됐으니까 검사제 그게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표적도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표적이 있다고 막 좋아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6개월, 최대 6개월. 아주 특이한 경우 뭐 1년, 2년 쓰겠지만 항상 내성이 따른다는 거, 부작용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언젠간 온다는 거, 항암제가. 근데 세 번째가 이제 굉장히 면역 항암제라고 이제 카터 대통령이 90세 네. 흑색종인데 네. 이 면역 항암제를 맞고 완치가 됐는데 바로 어젠가 그제 인터넷 기사에 떴어요. 99세인데 네. 뇌에 전이가 되셨대요. 뇌에 전이 돼서 이제 네. 어떤 치료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는 또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면역 치료제를 써서 그래도 90세 네. 9년을 더 산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것도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PDL1, PD1 뭐 이런 발현이 있어야 쓰는 거예요. 이것도 발현이 없는 경우에도 4기에는 세포독성 항암제와 그냥 면역 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쓸 게 없으니까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발현이 지표가 없는데 이제 한 대씩 맞으려면 한 달에 5-6백?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예요. 그거는 본인들이 또 선택을 하라고 하세요. 그럼 환자들은 그래 그냥 불악이라도 잡는 네, 심정으로 네. 한번 써보는데 PDL1 0% 근데 써봤자 키트루다를 저희 아빠는 PDL1 80% 발현이어서 네. 4기고 80% 발현되면 보험 혜택을 받아서 썼어요. 근데도 6번밖에 못 맞았어요. 원래 2년을 맞을 수 있는데 6번 맞고 부작용이 너무 낮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지식을 가져야 자기는 선생님이 선택하세요라는 게 많아요. 네.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왜 선생님도 자신이 없잖아요. 네, 선생님도 몸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신약에 있는데 써보실 수 있습니다. 임상에 있는데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 이런 신약 승인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존 약이 네. 2개월 기존 약보다 실험 세상에서 2개월 더 산다 하면은 승인이 나와요. 아 조금 나아지면 승인이 네. 나군요. 기존보다 2개월만 나아지면 이제 신약 승인이 나는 거예요.
임상은 아직 신약 승인이 아닌데 실험인데 내가 실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겠죠. 제가 정리해보면은 일단 세포독성 항암제는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이 번식을 막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전이를 막아주는 건가요, 그럼? 아니요. 전이를 막아주면 다른 건가요, 이거? 네, 증식, 커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니까 요 중간을 과정을 끊어주는 거예요. 잠시는 증식이 억제되죠. 그러니까 그대로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증식이 계속되면 전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개념이. 그렇죠. 증식이 커지면서 이제 중시암이 막 5cm, 3cm 중심부는 혈관으로부터 되게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혈관이 뭐 미세한 모세혈관이라도 끌어당겨. 그러니까 신생 혈관을 만들어요. 얘가 살려고 없던 혈관을 만들면서 그게 전이가 일어나요. 암이 커지면 영양소를 받기 위해서 중심부는 저산소가 돼요. 그럼 얘는 살고자 혈관을 만들어내요. 모세혈관 같은 거를 막 갑자기 만들어서 혈관을 타서 이게 오게 되면 그 혈관을 타고 다시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커지면 암 중심부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신생혈관을 만든다. 그래서 이걸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게 신생혈관 억제제 아바스틴. 그러니까 혈관만 억제한다고 또 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신생혈관 안 만든다고 암이 안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표적치료제는 이제 그 발현의 그 단계를 끊어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나. 네, 한 표적. 하나의 세포막에 신호 전달의 그 수용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이런 암 환자, 말기암에 발현되는 이 수용체는 정상인은 발현이 되지 않아요. 약간 세포막이 미친 거죠. 신호 전달이 약간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난 환경들이 있었다. 그럼 면역항암제는 어떤 걸 해주는 거예요? 어떤 걸 주냐고요? 그러니까 세포독성은 증식을 막아주는 거고 표적치료제는 하나의 그걸 막아주는 건데 면역항암제는 면역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T세포가 우리 몸에 이제 백혈구 내에 T세포라는 것이 적이 오면 얘가 가서 죽이는 거야. 킬러. 킬러 역할을 하는 애인데 이 암 환자는 이 T세포가 갑자기 바보가 돼 있는 거야. 잠자고 있어요. 암이 와서 막 해도 이 T세포가 어떤 이유든지 얘가 바보가 돼서 눈 감고 자고 있으니까 이 면역항암제 얘를 깨워주는 거예요. T세포를 깨워서 저걸 인식해. 근데 그것도 이제 T세포가 잠자고 있는 암인 경우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T세포 멀쩡한데도 암 다른 암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세포막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T세포가 갑자기 부작용은 나를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게 특성에 따라 쓰는 거지 이게 뭐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케이스가 돼야 해당이 돼야 쓰는데 그러니까 케이스가 이두저도 아니면 1세대밖에 쓸 게 없다. 세포독성 항암제를 쓴다.